자체를 갖다가 지하실에서 늘렸다고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90년대에 이어서 존 크라진이라는 사람이 마음심리에 기반한 스트레스 강도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이제 MBSR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일이 또 그 MBCT라고 그 마음심리에 기반한 지치료라 이제 마음심리라는 것이 아직 좀 우리나라에서 좀 새로나온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은데요. 마음을 식인다 이렇게 돼서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은 주머니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머릿속에 뇌를 이렇게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챙긴다. 그래서 마인드풀니스다. 이런 건데요. 아라차이즘이라는 같은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니파사나라는 종교의 그 영상도 같은 건데요. 이제 서양에서 이 그 니파사나, 즉 아라차이즘 또는 마음 챙긴 영상을 그 심리치료에 적용을 하게 돼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잇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니안도 또 이렇게 DBT라고 해서 변증법을 행동치료를 개발하고 또 페이스라는 사람이 또 수용전용치료라고 이렇게 해서 마음 챙김에 기반할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삶을 갖지 못한다 그러죠. 그냥 그 마음이 일어나서 그 끄다리는 것 때문에 잠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기도 하고 보통 마음은 과거와는 미래로 따라가거든요. 현재에 있을 때 마음도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로 과거에는 불쾌했던, 불쾌했던 기억, 미래는 두려움, 이런 것으로 따라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책 제목도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Get out of your mind and into your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책이 나올 정도로 그 마음을 가지면은 그냥 놔두면은 우리는 삶을 가질 수가 없다. 과거는 미래로만 다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관념과 실제가 개념이 네, 중요한데요.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제 그 뭐 복도에서 마주쳐도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인사를 안 했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네, 다른 데로 흘러가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관념이라고, 컨셉이라고 하고, 사실상 그 사람은 굉장히 바쁜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 사람 못 봤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실제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두 가지 개념이고, 또 진리도 궁극적인 것하고 가식적인 것이 있다고 합니다. 궁극적인 것은 이제 마음하고 마음에 예, 작용하고 그 다음에 물질이 있고 또 그것을 해탈하는 건 깨달음의 상태를 네 가지로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는데요. 관습적인 진리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사람이다, 뭐 자동차다, 뭐 남자다, 여자다, 뭐 집이다, 자동차다 이렇게 우리가 그 관습적으로 그것을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들은 관습적인 진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세계를 우리가 명상을 생각할 때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65페이지에 스펠링이 좀 틀렸어요. explicator라고 했는데 explicit입니다. CIT로 좀 고쳐주시고 죄송합니다. explicit예요. cater가 아니고요.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계는 절대계하고 상대계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상대계라고 얘기하고요. 절대계는 이것을 넘어선 세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물리학자가 얘기했는데요. 데이비드 봄이라고 해서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우주. 근데 이제 어린왕조에도 얘기 아시다시피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두 가지를 그냥 비교해 봤는데요. 실제계와 현상계. 무유와 유유, 무한, 유한, 이런 것과 이런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명상에 대해서 관심하면은 의식이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더 우선이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의식을 잘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일어난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보통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나라고 생각해요. 느낌이 일어나면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일어나면 두려움에 반응하고요. 또 불쾌하면 불쾌한 데 반응할 때 문제는 뭐냐면 뇌에서는 네, 상상과 실제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는 그 마음이 일어난 대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불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이 제 뇌에 적용하는 것이 뇌에서. 그래서 호르몬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약 미래에 대해서 오늘 몸이 불편하다. 혹시 내가 무슨 암이 아닌가. 혹시 내가 무슨 커다란 병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는데요.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 신체는 싸움과 도피 반응이라는 그러한 이제 신체에는 두 가지, 성장하느냐, 아니면 싸움과 도피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주인한 주인이 이렇게 지금 주야당 주야상을 내는 것이죠. 이거 혹시 이거 무슨 병이 안 될지 모르니까 걱정이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뇌에서는 주인을 따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거죠. 싸움과 투쟁의 반응으로 가게 돼서 세 가지 이제 팔다리에 혈액이 없어지고요. 또 이제 면역세포가 면역 체계가 다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업에서 후기업으로 피가 몰리게 되고 그래서 판단력이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이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견해라든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애고라든가 가래라면 이렇게 갈증 어떤 애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서 쫓아가다가는 굉장히 우리는 난관에 봉착한다. 특히 영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우리 다운더웨이 부모라고 해서 블리그인데 픽소리라는 게 작은 걸 말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쥐뿌리나 아니냐 모른다 이거죠. 그런 것을 갖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히트 쳤어요. 미국에서 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인터넷, 인터넷에서 양자물리학이라고 치면은요 영화가 나와요. 다운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건 보시고요. 그래서 이 영화 이후로 이제 시크릿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이후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인력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그냥 분리하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물리학하고 적용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대니까 믿을 수 있게끔 그 마음의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영화를 보여드리는데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한순간에 이제 한 가지씩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명상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데요. 만일 마음이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를 할 수 있다면 명상은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밖에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monkey mind가 바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아, 내가 화가 나는구나. 아, 내가 불쾌하구나. 아, 내가 외로워하는구나.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관찰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에는 이미 여기서 이제 그 딸리어라고 얘기하는 싹디라고 하는데 그 알아차림도 마음 챙김이라는 말이 그것이 일어나서 그 선심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에 있던 조금 전에 있던 그 마음하고는 떨어져 있는 즉 콘센트에서 이미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탈동의식이라고 하고 탈무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하는 사이에 우리가 앞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번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번뇌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은 쉽게 말하면 알아차리는 또는 마음 책임인데요. 자기가 뭘 하는지 알면 되는 것이 그것이 쉽게 말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께서 사실 제가 30초 말씀드리죠. 아까 일어났던 그 지금도 뭐 어떤 마음이 일어나셨는데 그거를 뭐뭐 하래라고 하시면 그것이 명상이 돼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지금 지루하다 그러면 지루하고 이렇게 말해요. 지루하니까 이게 군함 아니면 한해 이걸 붙이면 됩니다. 제가 그럼 이제 스프레이드를 잘 알아서요. 무슨 두려움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거의 두려움 아니면 불쾌함으로 날아가는데요. 80% 정도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날아갈 때 그냥 그걸 내버려두시면 그 마음은 계속 연이어서 계속 다른 것들을 끄집어내거든요. 왜냐면 우리 무의식 속에는 그동안에 계속 살아온 직접된 것이 프로그램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상은 뭐냐면 이 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다시 말하자면 바꿔치기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나를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어제와는 다른, 아니면 지금 이 순간하고는 전혀 다른 것,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열쇠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2세가 이제 멘탈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뭐뭐 하래, 아니면 뭐뭐 구나, 이렇게만 하시면은 바로 그 다시 원래의 그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계속 마음에 두시고 그동안에 잘 해오셨듯하시라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마음의 법칙이 친화성이 있고 이렇게 친화성인 것은 사랑이라든가 창조라든가 그 우주의 본래의 그 마음 우리 그런 것하고 그것이 맞을 때는 그 마음에다 이제 에너지를 실어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이제 있었다가는 없어지고, 또 물질을 일으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뭐, 이렇게 뭐, 병이 생겨서 뭐도 생기고, 또 병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은 이제 응집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제곱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와 파장공통하 같은 것들을 끌어당긴다 그래서 되겠고요. 근데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마음을 저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마음은 이렇게 밀치면 똑같이 반대로 저항이 돼서 강한 식으로 똑같이 작용하고 반작용이 돼요. 그래서 저항을 하지 말고 바라보는 것이 아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일어났으면은 아 그런데 저런데 아 일어났구나 또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또 일어났구나 저 사람은 뭔가 화를 화가 나는 마음이 일어나네 이렇게 계속 보면 되고 그냥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걸 저항하고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저항을 받기 때문에 예,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고 얘기해요. 자 주어가 없다는 건 이제 성공하게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 우주에는 또는 이 영 이게 보이지 않는 이것이 이제 영정장이라고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 여기는 성공이라고 표현하는 에너지에 꽉 들어차다 그러는데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 대한 것만 얘기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남에 대해서도 하더라도 똑같이 자기한테 온다는 것이에요. 이게요. 이게 이제 많은 그 성공학자라든가 물리학에서 말을 하는데요. 그냥 자기한테 그냥 끼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은 무조건 해서는 좋지 않아요. 남한테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저 사람은 뭐 안 좋게 되길 바래. 이렇게 한 것도 자기한테 오는 것이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자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내 사람한테 돌아간다라고 이제.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성심의 25가지가 있고, 불선심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그 초기 불교에서 하는 아비다마인데, 제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요. 불교가 아니시지만, 이렇게 잠깐만 참고로 하신다면은, 여기 이제 그 바왕가라는 것은 잠재의식인데요. 보통 잠재의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것이 어떤 그 눈에 뭔가 사물이 비치게 되면은, 그것이 동요를 하면서 잠깐 끊어졌다가 예, 그 우리의 그 인식의 문으로 들어오는 게 다섯 가지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의 인식으로 들어와서 받아들이고 조선하고 결정을 해서 아 이게 사과구나라고 결정을 하고서 거기서 이제 자화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충동을 가지고서 그것을 지속을 하려고 해요. 만약에 사과 맛을 봤을 때 맛있다 그러면은 눈을 갖다가 맛을 이렇게 즐기려고 하는 이 찰나가 있는데 여기서 설치하고 불선심이 나눠진다고 참고로만 여러분 보시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아비다마라는 책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쭉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선 이렇게 놓지 않고 그 느낌이나 생각이 이렇게 붙을 때 그 당시에서 선심과 불선심이 나눠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그 희론이라고 하는데요. 문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죠. 빡판차라고 관련하고 관념을 확산시킨다는 것이 실제와는 달리 자기가 관념을 확산시키는데 이 이유는 왜냐면 자기에게는 뭐 그동안에 있었던 축적된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1초에 4천억 비트의 양을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2,000개만 우리가 수용한다고 해요.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나머지. 사진에는 찍으면 다 나오죠. 우리가 사진 어디 걸어갈 때 사진을 다 어딘가 다 알지는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자기가 아는 식의 관념으로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으면 열반까지 채용되고 고통이 넘식된다. 그래서 이제 그 보거나 듣거나 생각할 때 그것만 하라는 것이죠. 그거 들으면서 예, 냄새를 맡거나 뭐 할 적에 오감으로 들어온 것을 할 때 또는 예, 마음으로 그것만 하지 거기다가 아 이거는 뭐는데 뭘 어떻게 해서 계속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을 거두면서 빡빡차고 있죠. 희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상의 그 중요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런 그것들하고는 이제 발판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5분으로 들어오는 것을 문지기가 없이 그냥 막 받아들이기 때문에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그 상태로 있는데요. 그것을 들어올 때에 딱 만약에 여기서 굉장히 괴로움이 날 때도요. 괴로움이 확 날 때도 시끄러워. 왜 그렇지? 쉬어. 이런 것이 아니라 들어올 때 소리가 들어오구나. 소리. 소리를 내가 듣는구나. 이렇게만 하고 그 소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다가.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이고 소리로 우리가 들어오는 소리를 계속 또 들으면서 그냥 듣는 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음만 붙이지 않는데 근데 보통은 마음을 붙이거든요. 근데 마음을 붙일 때 내가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다시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 왜곡이 이제 아론대계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인지 왜곡이 있다. 코너스 자신에게 맞는 것만 보고 나머지는 무시한다. 또 특정한 말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추론을 한다든가 일반화를 한다. 뭐 뭐든지 뭐 한국 사람은 이래, 뭐 미국 사람은 그래, 여자는 이래, 남자는 이래, 뭐 이렇게 그 일반적인 그런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는 거고요. 이 부분적으로 예,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것은 한쪽만 보게 되는 중요한 게 이쪽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명상에서 강조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일어나기 전 상태로 놨을 때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지 않는 중립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립 자리에서 모든 참이나 발상 또는 그 발명 또 평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한 그 말하자면 인류의 영지하고 만나는 것을 꽂을 수가 있다. 중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 중도의 지혜인데요.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을 포함하는 이런 거. 이게 좀 생각은 쉽지 않습니다. 이걸 계속 그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이쪽으로 이쪽 방향만 내가 고집하는구나. 아 내가 제3의 방향인데 1 아니면 2 양단자로 가는구나. 이 양쪽을 포함하는 제3, 제4, 제5는 없을까?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명상 알아차림이라고 되죠. 가장 편안한 선배 이런 것이 되고요. 이제 인간의 의식은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50, 60으로 이제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하고 그냥 의식으로 나오고요. 그 안에 자기를 내부를 주장하는 의식이 있다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그 모든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를 기억하는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여덟 번째 의식이라고 하고 그 안에 또 하나 나눠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신성과 불성이 있는 그 의식이 또 있다고 하죠.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 그 계속 그 의식, 그 무의식을 계속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은 의식으로만 우리가 사는데 무의식이 95%거든요. 그럼 무의식을 통제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계속 마음을 원래 있던 자리로 계속 이렇게 마음을 보고 하는 사이에 그런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서양의 의식에서는 이렇게 나는 거죠. 여기서 무의식을 따르는 후로에 대한 차된 명상을 이제 행동을 앞둔 그래서 의식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왜 무의식, 그 의식을 관찰해야 되냐면 그 무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은 더 우세하다고 그러죠. 습관이나 중독이 안 고쳐지는 이유는 무의식 때문에 그러는데요. 근데 명상은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그래서 여기서 중도라는 말도 나오고 어떤 이야기에 사로잡지 않는 원래 나를 되찾는 것이 되겠고요. 이런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집중하고 통찰 명상이 있는데 집중은 주로 평정심을 갖는 것이고 통찰 명상은 약간 통찰지 알아차림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네, 집중 명상은 이렇게 자기가 뭐 평화, 예수님, 부처님들에게 눈을 감고서 집중을 해서 마음을 평정하는데 잠념이 일어나면 괜찮아 하고 또 이제 호흡을 보는데 이 호흡 명상이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갑자기 이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면증도 있고 그러시는데 나이가 들면 또 생각이 들고 이렇게 눈도 잘 안 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이제 머리로 이제 자꾸 에너지가 갔는데요. 이 배로 이렇게 호흡을 넣고 쉬다 보시면은 이 머리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몸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몸과 마음이 내가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돼서 잠이 잘 오고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물론 자비 명상 같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호흡 명상을 언제든지 자꾸 호흡을 이렇게 관찰하시면은 이 몸으로 이제 마음으로 막 가는 그 멍키 마인드를 다시 몸과 마음을 하나로 호흡을 본다는 것은 이제 몸을 보는 것이니까요. 마음과 몸을 하나로 그럼 불리현상이 안 일어나서 이제 잠도 잘 되겠고요. 통찰 명상은 이제 그 네 가지를 보게 되는데 몸, 느낌, 마음, 신명상을 보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데 이것은 셀프터프라서 제자거림이 있는 것이죠. 혼자서 다 하루에 5만 가지를 생각을 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이 발견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5만 가지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80%는 부정적이고 이제 보통 4배의 속도로 남이 말할 때 내가 더 빠르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팔분의식을 해야 된다. 그 느낌이 일어났을 때, 맨 느낌 보통 일어났을 때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춥은 춥고 아프면 아픈데 그 아픈 느낌에다가 정신적으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죠. 이때서 이제 명상이 필요하게 되죠. 아 내가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명상은 뭐든지 자기가 좋다, 싫다 이걸 계속 붙이는 것을 봐나가서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그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사고를 관찰하는 것이 돼서 우리가
이제 그 바이런 케이트라는 사람이 더 월프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죽음 이전까지 이르러 굉장히 그 심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걸 보고서 이제 이 네 가지 질문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명상적으로는 굉장히 알려진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확실하냐, absolutely true냐, 그 다음에 그런 생각하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하면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뭐 머리가 아프고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면 뭐 괜찮겠죠, 마음이구나. 자, 그러면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해서 이런 것을 이제 네 가지 질문이라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질문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뒤집는, 그리고 점도 몽상된 번뇌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굉장한 그 인기를 끌고 있고요. 몸은 이렇게, 몸은 이렇게, 마음, 예, 지각, 의지, 형성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아까 말한, 아, 이건 물질적인 몸이구나. 예. 몸은 또 나의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고, 느낌이구나. 느낌인지, 이건 내가, 나의 느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또 인식한 것도 그렇고, 예. 또 의지한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주시면 되고, 불교하고 이제, 예수의 적용은, 명상과 종교는 불교에서 많은 그런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도 이제 무한한 잠재의식 속에서 그대로 거둘다, 이렇게 그 아까 아래하시에는 모든 것을 조상을 찾고 있다는데요. 예. 그리고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지 알아, 비슷해.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집중명상,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찾을 수 있고, 이슬람교도는 인간은 잠들어 있기 때문에 깨어나기 위해서는 그걸 봐야 된다. 예, 힌두교. 철학은 여기 철학교 스님이 계시니까 제가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한데요. 스스로를 파자함으로써, 예, 그것이, 예, 진정한 그 자아나 그 자기, 보통 자기라고 말을 하는데요. 스스로를 객관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관계라는 거. 예, 쇼펜하우도 이제 자신의 의식으로서 자기를 봐야 된다. 그리고 원형, 또 두 개의 진리도 하나는 그 관념적으로 우리가 상대적인 것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볼 때 우리가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존이라든가, 현존이라든가, 놓는다는 것. 사물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상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고뇌가 생기는데요. 명상은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대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도안 루티가,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 크리스도안 루티가 당신이 몇십 년 동안 얘기했는데, 문자로 하면 뭡니까? 그랬더니 크리스나 모두가 나는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는다. I don't care what happens.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대상하고는 관계없이 나는 나만을 관찰하고 나만을 본 것이지 대상은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세 가지 밖에 없는데 나의 일, 남의 일, 그다음에 신이나 부처의 우주의 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남의 일을 우리가 계속 저 사람 왜 저러지 뭐 이렇게 바꿔주지 바라고 이런 것은 물론 바꿔주면 좋겠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바꾸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은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이죠. 그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면 그럼 우리가 나쁜 상황에서 그대로 있으라느냐? 그건 아니에요. 바꿀 수 있으면 최대한 바꾸지만 그 바꿀 때 그 항상 대상하고 지금 당장 비가 오는데 우리가 비가 오면 싫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현상하고는 싸우면 우리가 진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일단 자연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반응하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괜찮는다. 작별을 아까 그 무의식에서 나는 생각하지 않은 것에 존재하는 대가를 타고 반대되죠. 이제 수학으로 들어가면 여기 수학 교수님도 계시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마음과 수학을 그 한양대학에서 그 하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어떤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깨어있으면은 그 문제가 계속 그 문제가 저절로 풀린다고 얘기돼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각성시키고요. 이제 화두를 통해서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그 고요한 마음 상태 또는 자기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런 그 문제를 풀기 이전에 그런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성적적한 상태. 또 여기 유한과 무한이 있는데요. 명상을 하면은 이제 무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0이 되기 때문에 0, 0점 상태로. 0이라는 숫자가 기기 때문에 그 0이라는 숫자는 그 모든 숫자가 나오는 근본 숫자이기도 하고 또 수학에서는 하는 게 그 모든 수를 곱해도 0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마음도 0으로 보면은 일어나기 전에 마음 속도를 계속 그런데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0으로 되는데 0으로만 놓으면은 거기서 무한정한 그 여기서 베타에 관한 소리라는데
스칼라라는 것은 양입니다. 양을 줄이고도 그냥 마음만 바꿔서 무한대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원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차원 이동이 되고 우리가 나를 초월하는 방법은 나를 관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계속 말씀하는 것인데 특히 메타코그니션 상위 인지인데 인지 말고도 우리는 상위 인지가 있다는 것이죠. 아는 것을 또 안다. 즉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인간의 원래의 것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인데 안 것을 안다. 인지한 것을 또 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저도 마치 말하고 있는 것을 안다. 이렇게 됩니다. 또 아는 것을 또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를 초월하고 그 감정이나 이런 마음의 표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MBSR이 미국에서 이제 그 보험 의료 혜택을 받게 돼요. 이게 마음 챙김의 윗발산한 현상을 한 건데요. 이게 자기네가 외국 사람 좋은 거는 다 쓰거든요. 무조건 불교나 기독교를 떠나서 좋다고 무조건 씁니다. 외국 사람들 어떻게? 그래서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2시간씩 하면서 정자하면서 하이탁 요가를 하고 바디 스캔 몸을 이렇게 하고 걷기, 먹기, 자외선, 의사소통법, 시위를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요. 이제 액체라는 수전 주는 치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수영하고 활용화, 아까 말한 동일시하는 걸 자꾸 자기를 그 감정을 이렇게 거기에 일어나는 것을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것이죠. 그다음 현재에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 연결되어 있는 자기를 보는 것이지 하나로 떨어져 있는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같이 봐서 행동합니다. 그다음 물리학에서는 이게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되는데 관찰자체 기후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중수리술 그 빛의 광자가 통과했을 때 파동으로 봤을 땐 파동이 되고 입자로 봤을 때 입자가 되는 그런 곳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도 말이죠. 몸에 운동하면서 이제 생각은 뭐 TV를 본다든가 이렇게 되면은요 효과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의식을 마음에 두면 그것이 바로 물주가 현상이 되고 입자가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계속 Watch the mind 이렇게 되는 것이 과거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게 현실이 나오고 통일장 이론도 우리 모든 바닥에는 물질의 밑바닥과 의식의 밑바닥이 만난다는 이론이 있고요. 영점장은 허공이 보였지만 여기는 우주 만물을 연결하는 감정과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정보장이 있고 이것은 아카시아 레코드라고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교육학이 우리가 교육대학이니까요. 여기는 이제 이거 창의력하고 사회성, 발표력, 분석력, 조직력, 직관력 모든 그 능력이 시장돼서 여기서 모든 발표나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교육을 할 때의 그 명상을 적용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학, 이거는 이제 당연히 그 DNA하고 그 파장이 만나기 때문에 마음을 관찰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고 그래서 의식이 잡아당기는 끌기로서 작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봐야 된다. 그래서 뇌과학은 뇌는 가속성이 있다는 거. 뇌는 옛날에 변하지 않는다는데 변한다는 것이 나이와 관계없이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아웃 현상이 일어나는 명상을 하게 되면 난간 돌파가 되고 여기서 창의력과 수많은 그 심오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유한다더 브레인이라는 베스트셀러인데요. 뇌에 우리가 전부 이게 뇌에 회로가 되어 있고 여기 화학이 물질이 나오는데요. 생각을 하면 화학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뇌에 보장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체의학도 몸과 마음이 관련되어 있고 생물학도 You are not your DNA라는 책이 나와 있고요. 우리는 DNA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죠. DNA는 우리가 마음이 컨트롤한다. 신념이 아이오드 빌리프가 지배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 명상의 수행이라는 것. 그랬을 때, 무화과에서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 망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있고요. 그 뇌의 이론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울 이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인간이 그 치료할 때 그 거울 이론을 활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성공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잠재의식이 심대로 소망이 실현된다. 창조력도 그 마음을 위해서 제로로 놓으면은 최소 노력, 스칼라 없이도 일어난다. 최소 노력이 되겠습니다. 예술도 이게 굉장한 그 심리적 체험을 할 수 있고 그 0점 자리에서 모든 거를 그
만들어내는 창의력과 에너지를 할 수 있고, 치유가 이걸, 치유를 읽거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명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포츠도 마찬가지, 심리학. 재활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1세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정신훈련이 신청을 하듯이 대중적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좀 화학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화학. 뇌에서는 생각을 하면 화학 물질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전공이 계속교육입니다. 근데 이 토론이라 해서 사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책도 조금 찾아보고.